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8장 빌다시 욥에게 대답하다 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절은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장래가 이렇다네. 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복도 화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재앙과 벌이 나오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내용은 이 악인의 집,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그 불꽃은 사그라든다네. 그 집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도 꺼져가고 말지.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아니던가요?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맨 먼저 불부터 켭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려 이곳에 나오면 먼저 불부터 켜죠. 화장실 가도 불부터 켜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빛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활동이 된다는 것이지만 빛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동이 정지되고 거기에는 이제 어둠이 덮인다는 것이죠. 자, 죄와 악은 빛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클수록 죄가 많은 만큼 창조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노아홍수는 셋째 날 바닷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는 은혜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죠. 아담이 범죄하면 땅이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자, 빛이 이런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빛,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 신령한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자,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식물도 빛을 받으면 생기가 있지만 빛을 조금 받으면 생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빛을 못 받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 생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빛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게 되지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게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미움이,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6절에 나오는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불꽃은 사그라들고 집안의 빛이 어두워지고 그 등불도 꺼져가고 말지, 그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속죄 찬송을 맨 먼저 부르죠. 어느 날은 깜빡하고 다른 찬송 부르면 왠지 모르게 예배가 더 은혜가 떨어지죠. 그런데 보혈 찬송 힘차게 부르고 나면 정은이가 성령이 더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활기차던 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말지. 이 걸음을 걷는다는 게 정말 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걸음을 걷는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병문안을 다녀오고 자주 병문안을 다녀옵니다만은 걸을 수 있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걸음을 못 거는지 한 6개월,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부지런히 걸으셨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신 지 22년 동안 생존하셨는데 언제나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걸으십니다. 제가 늘 권고했죠. 그런데 악인들은 걸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특히 나무가 많은 곳, 공기가 깨끗한 곳, 그런 데를 걸은다면 점점 우리들은 건강해질 수가 있죠. 걸음이 약해진다. 자, 정택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지도 교수님이 우울증을 처방하는 방법이 그 캠퍼스가 참 아름답고 나무가 많은데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그 캠퍼스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라. 이게 처방이에요. 그랬더니 과연 한 달 만에 우울증이 낫더라는 겁니다. 신비하죠? 그만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말지. 자, 머리가 좋다는 것, 꾀가 많다는 것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악이 들어오면 그 내가 아는 지식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그물과 올무가 나와요. 9절에는 도시라는 말이 나오죠. 올가미. 10절에는 함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안 보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미끼가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은 지렁이 안에다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꼽아놨죠. 그래서 그 낚시 바늘을 딱 물게 되면 절대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고 있고 숨겨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호자시고 우리들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딱 자르니까 베드로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 검을 내 집에 꼽으라 그랬죠. 자, 악인들은 그런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 잘 아시죠? 모르드개를 잡아 달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악인들은 담대하여 속입니다.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함정은 다 자기를 해치는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의 깊은 모략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함정을 파지 말고 자 기도해야 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다.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파면 그만큼 내가 잡힌다는 것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공포와 놀람이 있어요. 네, 악인들이 받는 벌이죠.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운이 시작.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사방에는
예, 13절에는 질병이 그의 피부에 달려들어 죽음의 사자가 그의 손발을 14절에 안전하던 자기 집에서 쫓겨나 공포 왕 앞으로 내몰린다. 예. 기운이 점점 약해진다. 사방에 재앙이 몰려온다. 질병이 달려오죠.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그의 손발을 삼킬 것이다. 참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죠. 공포의 왕, 이게 바로 이제 음부에 끌려갔을 때 만나게 되는 자 심판의 사자죠. 네, 심판의 왕. 거기에 끌려간다. 결국 악인들이 결국은 죽음과 그리고 음부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하던 자기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5장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육체가 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집들이 허물어진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육체, 이 집을 떠나 갈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임종 때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간혹 보다 보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분이 임종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보혈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빛의 천사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결국 음부의 사자와 공포의 왕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무서운 벌이 결국 뭐냐면 악인에게 받는 벌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뿌리가 시야 그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려져 나갈 것이니 그를 기억할 자 아무도 없고 그의 이름은 기억에서 뿌리가 나오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뿌리 같은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름을 기억해서 사라지게 한다. 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참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가지요. 이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내가 신용불량에 걸리면 은행에서 나를 거리를 안 해주죠. 우편 배달부가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어떤 배달도 오지 않죠. 요즘에 수많은 배달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택배도 오게 되고 우편도 오게 되는데 받을 수가 없죠.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사회생활이 단절이 되죠. 자,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도 고통입니다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들의 행복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다가 지워져 버립니다. 자, 우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18절에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간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추방당한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후손이 없다. 정말 무서운 저주죠. 20절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무서워 놀라며 그 말에 가던 자들이 다 놀랄 것이다. 21절에는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장래가 이렇다. 참 얼마나 이런 무서운 저주가 이런 악인들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책망을 합니다. 야 다윗아, 네가 만일에 뭐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밧세바를 취하여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꺼리를 주었냐 하면서 다윗을 책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니까 여자가 필요했다면 후처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궁녀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우리들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말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우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보니까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저주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저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한 일이죠.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이런 이 무서운 저주가 바로 우리들에게 내려올 저주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떨어질 운명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지요. 16장, 우리가 16장을 했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으로 가득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서운 눈길로 욥을 바라보시고 무서운 저주를 욥에게 퍼붓죠. 자, 우리들에게 내려와야 될 저주가 방향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에게 막 쏟아집니다. 무서운 눈으로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후려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격을 심하게 당하시고 결국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들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받을 자리, 즉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은 의로운 권한인데 욥의 의로운 권한은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즉 예수님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행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는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서 그분이 이미 대가를 치러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자, 이제 예수님의 빛이 캄캄해지심으로 우리는 빛을 받을 자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집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요. 잡아갑니다. 체포합니다. 꼼짝없이 재판에 사람들이 다 말을 맞춥니다. 너는 이런 말로 공격해라. 너는 저런 말로 공격해라. 예수님은 다 당하시죠. 알면서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하심이 이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재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정죄받았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시고 모든 정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했던 모든 질병의 재앙, 12절의 재앙, 13절의 질병, 죽음의 사자, 그 다음에 14절의 공포의 왕으로 가는 모든 저주,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사망,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런 모든 원래 이 욥에게 내려졌던 그 모든 저주, 모든 질병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저주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욥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구약 어디를 봐도 욥기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절절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그런 친구들에게 당하는 그 아픈 마음을 설명할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서 친구들이 그 찌르는 말 이처럼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함정에서 벗어날지어다. 여러분을 묶은 덫에서 풀어날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슬픔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